네, Mnet YD 연예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타입니다. 중국 최고의 한류 스타로 손꼽히는 강타 씨가 새해 초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확인했는데요. 대륙을 강타한 강타 열풍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12일 중국 국경 세계극장 앞에는 흰 풍선을 든 강타 씨의 팬들로 가득했는데요. 강타 씨가 도착하자 팬들의 움직임 역시 바빠졌습니다. 강타씨가 행사장 안으로 들어간 후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이죠. H.O.T의 멤버로 중국에 처음 이름을 알린 강타씨는 솔로로 전향한 후에도 변함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행사장 안에서도 쉴 틈 없이 사인 공세를 받았습니다. 또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도 강타씨에게 집중됐는데요. 강타씨가 어떤 행사에 참석한 걸까요? 오늘은 중국에서 가장 큰 포털 사이트인데 신화.com이라는 곳에서 시상식을 개최를 하는데 저는 수상자가 아니라 시상자 겸 특별 공연 게스트 자격으로 왔는데 이번 시상식에는 중국 최고의 엔터테이너 유덕화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잘지었어. 나 어디나? 안녕하세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큰 환호를 얻을 만큼 중국의 한류 열풍이 정말 대단한데요.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강타 씨의 이름이 호명되고 강타 씨가 무대에 오르자 시상식장의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수생. 네, 이렇게 환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가시죠, 환호. 시상에 이어 특별 무대를 꾸민 강타 씨는 이번 행사에서 유일한 외국 게스트로 추천이 돼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중화권 팬들의 사랑에 보답을 하듯 파워풀한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게도 그 VIP, 그러니까는 그 초청된 게스트 중에 뭐 가장 품이 있는 게스트 상을 그 맨 끝에 이렇게 받게 됐어요. 그래서 상을 주러 왔는데 상을 줘서 기쁘고 또 마지막에는 받아서 기쁜 아주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가장 품이 있는 게스트 특별상, 현재 인터넷 투표 결과 유덕화를 제치고 강타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데요. 수상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강타 씨가 무대에 올라 중국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가장 품위 있는 게스트한테 주는 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품위 있게 하고 다닐 거고요. 감사합니다. 수세 신문 달려. 감사합니다. 예, 정말 몰랐고요. 심지어 그 공연이 끝난 다음에 이제 땀을 닦고 완전히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름이 호명돼서 나가서 무슨 얘기 하고 온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상 받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강타 씨는 지난해 마술 기연이라는 드라마를 중국에서 촬영하고 또 CF에 출연하는 등 중국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한류 스타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강타 씨의 국내 활동을 기다리는 팬들 또한 상당합니다. 앨범은 1월 말 아니면 2월 초에 여러분들 손에 따끈따끈하게 놓여질 것 같고요. 그때부터 이제 한국 활동 시작하면서 중국 활동도 콘서트랑 병행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 많이 보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년 만에 발매되는 앨범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드라마 촬영 및 중국 활동을 많이 하느냐고 한국 활동을 소홀하게 했던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 앨범 내고서는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요. 그리고 콘서트도 할 거고 또 가수 활동 이외에 다른 모습들도 여러분들한테 한국에서 많이 보여드릴 거고 아울러 또 중국에서도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바쁜 한 해가 될 2005년에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발매될 강타 씨 3집 앨범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강타 씨의 새 앨범 관한 소식도 YD에서 가장 발빠르게 전해드릴게요.